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11월 12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이 들어갑니다. 자, 오늘 11월 둘째 주 금요 경마가 끝났고 이제 토요 경마입니다. 오늘 금요 경마는 역시 초중반에 좀 괜찮았는데 중후반에 적중이 좀 1, 3착으로 많이 밀려났습니다. 먼저 제주 일경주 뭐 접배당이긴 하지만 단통으로 한방 찍어 먹었고요. 6번, 8번 천하덕전에 별빛 최강이었죠. 뭐 2.2배, 1.8배 접배당이지만 한방 먹었고 바로 다음 제주 이경주였습니다. 역시나 우리 수요 프레시에서 공부한 대로 1경주 2경주 2경주도 4번 전승시대 놓고 한방 찍어 먹자 때리고 받치기였는데 받치기로 들어왔습니다. 아쉽게 7번 천지일마 4.7배짜리 자 다음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들어간 게 부산 1경주인데요 10번 그래핀 월드가 좀 외곽에서 불안하다 말씀을 드리고 1번 메타퀸을 놓고 4번 희망의 아침 1번 4번으로 완장을 찍었죠. 야, 그 1번 4번 완장으로 찍었는데 10번 그래피놀드가 선행을 가서 그대로 한 바퀴 돌면서 10번 1번 4번 아쉽게 방어막권으로 왔어요. 7.5배 3복승은 7.3배 그 완장막권이 아쉽게 방어막권으로 오면서 2, 3착으로 밀렸습니다. 자 다음 바로 부산 이경주에서는 중배당이 하나 걸려들었죠. 배당판에 거의 비인기마 필이었습니다. 5번마 마르카보 발주만 잘 나오면 재밌는 마필이다. 발주가 나오면서 쌍승식까지 쳐줬어요. 그래서 55.9배 복승식은 15.2배 3복승도 61.8배가 나왔죠. 5번 마르카보에 3번 사이먼 탑건 5번 3번 거기 아나짜리 8번 하트브레이커 제가 어제 하트브레이커 말씀을 드렸죠. 조철에 말이 가 있는 브리더스파크 비크루즈 마주의 마필이다. 3복승 61.8배를 선사를 해줬습니다. 그 뒤에 뭐 제주 6경주 부산 4경주 1, 3착으로 2번 승부가 좀 삑사리가 났고요. 마지막 9경주에 4번 퀸 오브 더 월드에 1번 그레이트 보스하고 8번 에이솔로몬이 대끼리 준대끼리 1번 4번 8번이 왔다갔다 팔렸는데 한방막권이 4번 5번이었죠. 퀸 오브 더 월드의 5번 원더풀 퀸 한 9배 10배 나왔었는데 마감배당이 쌍승식 9.9배 복승식 5.8배 한 6배 남짓 나왔습니다. 4번 5번 완장으로 찍어 먹었고 1번 그레이트 보스 3복 10.8배 3쌍승은 36.0배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자, 이번 내일 토요 경마는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와야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는 승부처 과천 367텐 제주는 2경주 4경주 7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과천이 7경주 10경주 제주는 4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11월 12일 토요 경마 예상에 앞서서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회원님들 아침에 좀 바쁩니다. 오늘도 좀 늦게 받으신 분들 있죠. 10시 거의 넘어서 들어오신 분들이 1경주를 좀 못 받으신 분도 있고 그랬어요. 좀 오전 시간에 많이 밀리니까 저녁 때 이거 방송 끝나고 입금해 주시면 일처리하기가 훨씬 부드럽습니다.
내일 입금하시는 분들도 적어도 한 9시 반 전에는 좀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버원 경마 채널 유튜브 조철 스타일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여러분들과 들어갈 첫 번째 승부처 과천 이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삼경주죠. 삼경주, 과천 삼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갑니다. 육군 1200 별정 A형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퇴역자마 한정이라 가지고 상금이 2200만 원입니다. 2200만 원. 경주 퇴역자마. 상금이 2200이라 가지고 한 더블 정도 되죠. 승부 의지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2번 마 매니에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매니피 새끼임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매니피 새끼는 매니피 새끼를 보여줬어요. 박태종 기수가 좀 늦발을 하면서, 이 관절경 수술을 했었죠. 그래갖고 수술한 다음에, 관절경 수술을 한 다음에 골편 제거 수술하고 나왔던 공백 이후에 나왔던 첫 번째 경주인데, 자, 요번 경주는 발주도 뭐 그렇게 늦게 나올 일 없고, 자, 2역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출발 빠른 기수죠. 2번 마 매니에이스. 앞선에 빨리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2번 마 매니에이스를 놓고, 찍어먹기 한 방이 들어가는데요. 최저배당이 외곽에 11번 마 매직 주드입니다. 매직 주드. 자, 직전 경주도 인기 대가리 팔렸죠. 선행 가가지고 그냥 잡혔는데,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외곽 게이트에서, 뭐 선행은 나갈 수 있겠지만은 1200m 경주 거리가 항상 한타가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마필인데, 자, 이번에 선행 간다. 그래서 2번, 11번, 2번, 11번, 뭐, 배당판에 대길이로 빵 뚫립니다. 자, 11번 매직 주드가 선행을 가고 2번 마 매니에이스가 올라오고, 뭐, 간단한 그림인데요. 자, 이번 경주 2번 마 매니에이스는 대가리로 인정을 하는데, 자, 요놈을 놓고 11번 마 매직 주드가 아니고, 직전 경주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한 한놈 딱 노릴 마필이 하나 있는데요. 어차피 11번 마 매직 주드가 저는 직선에 가서 땅을 판다. 모니터 앞에까지 시원하게 오는데, 모니터 앞에서 땅을 팔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 자, 2번 마 매니에이스를 놓고 아나짜리에다가 한 방, 예치권 10장,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으면서, 첫 번째 승부처,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고, 깔끔하게 출발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삼경주 예치권 10장, 시원하게 한방 갑니다. 현장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두 번째 승부처가 육경주입니다. 혼합 4군 1600 별정 B형 레이팅 60점까지고요. 자, 요번 경주 조철이 좀 좋아하는 마필이 나오죠. 4번 마 원평 코드입니다. 원평 코드 10조 정호익 마방의 안토니오 기수. 제가 어제 그제 월요일 날 조철의 힐링 라이브에서 추천마로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마필인데요. 장철이가 타다가 따라붙질 못했던 그런 마필인데, 안토니오로 손이 넘어오면서 비로소 마필이 안토니오 손에 딱 잡히기 시작을 했다.
직전 경주도 역시 발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지만은 안토니오 기수가 차분하게 때리고 올라오면서 안정적인 추입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다시 한번 1600m 경주 거리이기 때문에 발주가 뭐 조금 늦더라도 충분히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원평 코드. 자, 원평 시리즈 중에 한 놈이죠. 아, 역시나 김용재 마주님. 부산의 원당봉 마주님이라 그랬죠. 아, 조철하고 같이 말 타고 섭취 코지까지 둘이, 김용재 마주님하고 둘이 올라가서 이런저런 좋은 시간도 좀 보내고 그랬었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원평 시리즈의 김용재 마주님의 마필은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이분이 배팅을 하긴 하는데, 당신 말 나올 때 단승식만 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야리조보다는 정상적인 마주의 길, 정상적인 상금으로 운영을 하는 마주님입니다. 4번마 원평 코드. 경주거리도 1600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가리 까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역시나 찍어먹기로 한방 들어가는데요. 뭐 원평 코드는 현장에서도 대가리가 팔리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다른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팔리죠. 자, 이럴 경우에는 4번마 원평 코드를 놓고도 배당이 붕 뜹니다. 아, 여러 구멍이 날 텐데 평균 배당이 높다는 얘기죠. 평균 배당이 높아요.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불안한 인기마 한 두어 마리 1600m가 부담되는 마필들, 경주거리가 부담되는 마필들, 불안한 인기마 두세 마리 좀 꺾고, 자, 4번마 원평 코드 놓고 깔끔하게 또, 한방 찍어 먹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자, 6경주. 김용재 마주님의 원평 코드. 요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는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6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 7경주하고 10경주 두 개가 남았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7경주입니다. 국산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자, 이번 경주 1400 인기 대가리 있죠. 6번마 매니골드입니다. 6번마 매니골드 역시나 오늘도 매니피 새끼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데, 자, 6번마 매니골드가 인기 1위 팔리고 있는데, 자, 요놈이 직전 경주에도 인기 대가리였죠. 자, 멀로 기수가 우리 경마 팬들 돈만 빨아먹었습니다. 자, 이 매니골드는 멀로보다는 차라리 정정희 기수가 더 손에 맞는 그런 마필입니다. 뭐 리카디 조교사가 멀로 기수를 좀 한번 밀어주려 그랬는데, 정정희 기수가 타는 만큼 타내질 못했어요, 야무지게. 자, 이번에 이제 승군전 맞아서 두 번째 경주인데요. 자, 물론 8마리 단초란 출주에 6번마 매니골드가 대가리로 들어와도 이상할 거는 없습니다만은, 자, 요 6번마 매니골드를 이길 놈, 매니골드를 이길 놈, 한 놈이 있다. 자, 제가 메이스 포인트에다가 말씀을 드렸죠. 뭐 현장에서도 인기 대가리가 팔리는데, 제가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요 매니골드 이길 놈 있다, 한놈 있다라고 써놨죠. 자, 결론은 요번 경주 불안한 인기 마필들도 있고 요 놈을 이길 역상승식 대가리. 이럴 때는 삼상승 배팅도 좋죠.
매니골드를 2착, 3착에 놓고, 2착, 3착에 놓고, 3쌍승식을 역상으로 배팅하는 것도 괜찮다. 6번마 매니골드, 직전 경주에도 또 대가리 쳤던 5군 승문전에서도 상대 마필들이 약했습니다. 뭐 킹마운틴, MJ타운 이런 거 이기고 올라왔었는데. 자, 요번 경주 6번마 매니골드는 대가리로 오는 게 아니라 와봐야 2착, 3착, 후착으로 올 가능성이 더 많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역상승식을 노릴 달라박스 대가리, 거기에 불안한 인기마, 두 놈을 꺾고 갑니다. 8마리에서 불안한 인기마도 꺾고, 인기 대가리 자리를 뒤로 돌리고, 자, 달라박스 쌍복 대가리.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예측권 20장. 자, 오늘 시원하게 한방, 상한가 한방 들어갈 테니까, 자, 요번 7경주 첫 번째 승부. 6번만 매니골드가 아닙니다. 6번만 매니골드가 아니고, 자, 달라박스 대가리, 역상승식까지 놓고 예측권 20장. 뭐 시원하게 조질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의 7경주, 달라박스 승부처 꼭 상한가 한방 같이 때려잡고, 자, 현장에서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7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고요. 현장에서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제 과천 마지막 승부처 10경주입니다. 자, 2등급 1400 핸디캡 10경주. 자, 역시나 달라박스 승부인데요. 10조 마방에 8번마 승부사죠. 8번마 승부사. 뭐 현장에서 역시나 강대가리가 팔릴 건데, 이 8번마 승부사라는 마필도 빠르지만은 안쪽에 있는 이혁기세의 코브라볼이라는 마필이 또 상당히 빠릅니다. 이혁기수까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8번마 승부사가 선행가기가 만만치 않다. 선행이 보면 불투명하고 선행을 못 가는 승부사는 대가리로 인정하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8번마 승부사. 직전 경기에 결국은 세네선한테도 따였죠. 우리가 조철이 이거 10월 15일 날 달라박스 대가리로 1번 세네선을 대가리로 쌍승식까지 따따블 상승식을 적중을 해드렸던 그런 경주죠. 1번, 5번. 1대가리 놓고 들어갔었죠. 5번 승부사가 대가리가도 겨우 버텼는데요. 이 원더풀 루비한테 잡힐 뻔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도 이 8번마 승부사. 자, 레이팅도 지금 78이에요. 레이팅 80점까지 게임인데. 까딱하면 이거 3착 아래로도 밀려버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자, 요번 10경주는, 이 3번만 코브라볼만 없었어도 제가 8번을 인정을 했을 텐데, 자, 이역 기수를 그냥 태운 건 아닌 것 같다. 유승환 기수는 몸싸움을 별로 잘안 하죠. 하지만 이역 기수는 한번 걸리면 얄짤이 없죠. 5조 우창구 마방에서 대든한데든 한번 밀어붙여 봐라. 이역 기수를 태워놨는데, 3번마 코브라볼. 선행 가면 가능한 그런 마필이죠. 자, 8번마 승부사. 놈들이 다 인기 대가리 놓고 살 겁니다. 역시 배은정 마주님도 조철이 잘 아는 분인데, 제주도, 마주님이죠. 제가 언젠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배은정 마주님네 그 카페에 가서 우리 제주재랑 팀하고 녹음하고 영상도 하나 올렸었는데요. 뭐 배은정 마주님의 마필은 응원은 하지만 예상하고 또 응원하고는 다르죠. 자, 8번마 승부사를 뒤로 돌리고 이번 경주가 주의하실 게
뭐 1200 뛰든 놈, 1800 뛰든 놈, 1400 뛰든 놈, 1600 뛰든 놈다 나왔는데, 자, 경주거리가 1400, 1400. 이 1400에 특화되어 있는 한목, 그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때리는 경주입니다. 자, 이 8번마 승부사가 요번에는 선행을 못 간다. 편하게 앞에를 못 가면, 편하게 선행을 못 가면 요번에 부러질 수도 있다. 그죠? 편하게 선행을 못 가면 부러질 수도 있다. 자, 나머지 그 중에 1400에 딱 걸린 달러박스 한 놈을 놓고, 자, 이 8번마 승부사는요, 현장에서 상황을 좀 보겠지만은 버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주력으로 때리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자, 요거는 받쳐만 놓고 달러박스에 아나짜리 중배당으로 완짱으로 또한방 조질 예정입니다. 에, 조철의 중배당 한 방, 마지막 경주, 마지막 메인 승부, 적중률이 상당히 좋죠. 자, 마지막 10경주에 조철의 달러박스 메인 승부,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조철도 이번 달러박스 경주 상당히 기대가 크니까,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경주까지 내일 토요 경마,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 2경주, 4경주, 7경주인데요. 그중에 메인 승부는 4경주와 7경주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제주 경마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부터 들어가는데요. 아마 오늘 경주 편성 중에서 가장 혼전도가 높은 그런 경주가 아닌가. 제주 2경주, 달러박스 첫 번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게 지금 본 예상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이 1번마 작은별이라는 똥말. 자, 이거 하나 빼고, 자, 5등급의 900m. 어떻게 편성을 이렇게 짜놨는지 기가 막히게 짜놨습니다. 오밀조밀, 오밀조밀하게 짜놨는데, 이 1번마 작은별 하나 빼고는요, 2번마 태양신공까지도 입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완전히 혼전인데, 제가 이 배당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렇게 인기 1위로 안 팔리고 이렇게 배당판이 퍼진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한 놈이 분명히 대가리로 팔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덜 팔려요. 그래서 요거는 조판 나오자마자, 너는 딱 걸렸다. 너는 딱 걸렸다. 이거 뭐 일일이 여러분들께 말 설명 다 해드려봐야 시간만 가고, 자, 요거 이경주는 조용히 우리 조철 스타일 회원님들끼리만 우리끼리 살짝 뭐 그렇게 큰 배당은 아닐 것 같아. 한 20배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조철의 달러박스 한 놈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붙일 한 놈, 어차피 요 놈도 배당이기 때문에 이런 배당판이 큰 배당은 안 나와요. 나와봐야 한 50배 아래로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한 20배 정도 나오는, 자, 오늘 첫 번째 제주 승부처 혼전 경주예요. 제주 2경주, 자,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부탁드려가지고, 20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나중에 또 조철이 문자 날리면 또 바람이 좀불것 같고, 아무튼 20배 이상은 나올 것 같으니까. 자, 제주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에서 꼭 참고를 해 주시고. 자, 이제 제주 메인이 4경주와 7경주입니다. 제주 메인이 4경주와 7경주 한라마 게임입니다. 오랜만에. 이게 한라마 게임 얼마 안 남았죠? 재밌는 경주 여러분들도 즐기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파워풀한 제주마들 막 쫑알쫑알 뛰는 것보다 한라마 뛰는 거 보면 시원시원하죠? 자, 한라마 3등급입니다. 1000m 레이팅 40점까지고. 자, 오늘 메인 승부. 대가리 있습니다. 5번마 천지백호. 5번마 천지백호. 자, 요번 4경주는 적중의 의미를 두겠어요. 메인 승부인데, 이 대가리 놓고 한 4마리, 5마리가 팔리는데, 딱한방 보입니다. 한 방. 그래서, 어쩌면 단통으로 한 방, 쌍복 단통으로 한방뗄 수도 있고, 한 마리만 딱 받치든, 아니면 삼복, 삼쌍으로 가든, 제가 지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4경주는, 자, 5번마 천지백호는 대가리고요. 천지백호는 대가리고, 지금 안쪽에 1번마 청파도, 뭐 3번마 태풍, 그다음에 6번 마리오, 8번 양대신화, 9번 창출시대, 5대가리 놓고도 한 5구멍 정도가 나오죠. 5대가리 놓고 한 5구멍 정도가 나옵니다. 자, 요런 거 조철이 딱 좋아하죠. 요런 거 좋아합니다. 자, 5대가리 놓고, 청파도, 태풍, 마리오, 양대신화, 창출시대. 자, 5구역인데, 자, 이 중에서 3구역을 꺾으면, 3구멍을 꺾으면, 3구멍 꺾어요. 그러면, 때리고 받치기 딱두방 나옵니다. 그죠? 5대가리 놓고 때리고 받치기 딱두 방. 여기에 주력으로 한방 지져 먹어야죠. 예측권 20장. 자, 빠따지락이 좋아하시는 분들 딱 걸린 오늘의 제주 메인 승부,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4경주입니다. 요거는 찍어 먹기 한 방. 뭐, 제대로 한방 걸린 것 같으니까 때리고 받치기 하면 어디 뭐 빠져나갈 구멍도 없을 것 같아요. 제주 4경주 메인 큰 배당 아니지만 때리고 받치기 두 방. 여차하면 분위기 좋으면 단통으로 한방 승부 볼 수도 있습니다. 제주 4경주는 빠따 좋으신 분들 배팅 한번 하자. 제주 메인 4경주 현장에선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제주 마지막 메인 경주입니다. 7경주인데요. 자, 제주마 1등급 1110m 레이팅 105점까지. 자, 말이 1등급이지 뭐한 1.5군. 뭐 오리지널 1등급은 재미가 없죠. 뭐 오라스타 맨날 대가리 치고. 그죠? 차라리 요거 중위권 그룹, 1군의 중위권 그룹인 1.5군 경주가 훨씬 재밌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나 4경주와 마찬가지로 요거는 무조건 적중 위주로 간다. 마권스 압축에서 적중 위주로 가는데, 자, 이거는 마필이 12마리가 뛰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 좀 나옵니다. 자, 최근 3연속 입상에 2연속 대가리. 자, 3번마 9억불입니다. 자, 이번에 레이팅이 뭐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직전에 레이팅 100까지였죠. 자, 요번에 레이팅 105까지예요. 뭐 별로 변화는 없단 얘기죠. 별로 변화는 없습니다. 자,
자, 그래서 1군 데뷔전이긴 하지만은 그대로 부담 중량은 59kg인데요. 앞에 가는 놈, 뭐 바로 옆에 이 2번마 미래군주 같은 애 보내놓고 차분하게 2, 3반매 따라갈 수 있는, 다시 한번 대가리굼이 만난 마필이 바로 3번마 9억불이다. 자, 9억불을 놓고 요번 경주 역시도 예측권 20장, 벤츠한데 지저먹으러 가는 그런 경주인데요. 현장에서 의외로 평균 배당이 요거도 높습니다. 3번마 9억불 박성광 지수. 자, 요놈을 놓고 들어가는데, 자, 최저 배당이 지금 1번 게이트에 김대현이가 기승을 한 제주꼬마입니다. 자, 제주꼬마가 직전 경주 서부 파워하고 들어오면서 이 미래군주가 부러졌죠? 미래군주가 부러지면서 제주꼬마가 배당으로 날라 들어왔어요. 근데 얘가 지금 대길이에요. 직전 대비 2.5km. 자, 이런 마필들은 과연 이게 연투를 계속 하겠느냐? 저는 물음표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자, 일단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서는 1번마 제주꼬마는, 자, 이건 현장에서 받치거나 빼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면서, 자, 3번마 9억불, 3번마 9억불, 이 9억불은 대가리 왔다. 자, 9억불을 놓고, 자, 이게 1번마 제주꼬마가 아닌 직전 경주에 자리가 좀 밀리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놈한 놈이 있는데, 자, 요 놈이 때리고 올라와서 붙여가는 그림입니다. 자, 마지막 찍어먹기 승부, 7경주 메인 승부는요, 3번마 9억불을 대가리 놓고, 자, 예측권 20장, 벤츠한데, 뭐 오늘 금요경마도 쌍복, 삼복, 삼상까지 마지막 경주 완장으로 찍어 먹었는데요. 자, 내일 토요일 경마 역시도 제주경마, 마지막 7경주 메인 승부, 자신있게 한방 때릴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제주 내일 11월 12일 토요 경마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내일 들어가는 승부처가 과천 367텐, 제주 247,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은 7경주 10경주, 제주는 4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현금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자, 이 방송 끝나고 입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아침에 좀 바쁘기 때문에 아침에 조금 일찍 해 주시든지, 아니면 오늘 저녁 때, 자, 이거 영상 끝나면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핸드폰에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면서 내일 토요 경마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